Okay, thank you very much. And this is the second part. Second part will be done in Korean. But maybe I can use English. I can speak English from time to time. But here, Yep, 네, 여러분, 그두 번째 파트는 한국말로 하겠는데, 역시 이, 네, 두 번째 책에서 나온 제일 쉬운 챕터 1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몇 페이지를 뽑은 건데, How literature and film pursue ultimate reality를 어떻게 추구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뭐, 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 학생들도 다,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문학을, 문학 작품을 읽고 또 영화를 보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여기 그거를 따라가는데, 이 bold font, 진하게 돼 있는 거하고 underline 밑줄 긋는 거는 내가 그냥 긋은 겁니다. 내 책에는 원래 책에는 이게 없어요. How do you link meditation and literature? Especially Buddhist meditation and literature. Many who direct meditation and literature stillness and peace 에 머무는 그런 그 명상을 하는데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그 불교에 많고 불교가 꼭 아니더라도 그런 명상을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명상하고 우리가 저기 문학 작품이나 을 보거나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상태에 있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Underlying sense of stillness and peace In some poems, 그런 굉장히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그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시를 이용하면서 뭐. 이렇게 읊조리면서 고요한 마음을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냐라고 퀘스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가 가상을 했습니다. And I say no. Simply no.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강력한 어떤 감정을 art. Literature is art. 문학은 예술입니다, 예술. 언어 예술이죠. 영화 역시. 영화는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니까, 그림, 뭐, 저기, moving pictures. 그러니까, 다 들어가니까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입니다. 예술은 그렇게 조용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스토리. 줄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literature films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meditation 내가 얘기하는 그 문학 과 영화에서 볼수 있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chance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를 얘기할 때에 조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스피리추얼 리더스가
그 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In contrast, I take the path of deconstructing the theme. Deconstructing, 해체론이죠. 해체론, deconstruct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whether it's a novel, a poem, or a drama, 어떤 햄릿 얘기를 했지만은 햄릿이나 제컬 하이드나 어떠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든지 간에 그 시도 그렇고 스토리가 있죠. 그 스토리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햄릿은 죽고 햄릿은 살고 좋은 사람은 살고 그 아저씨 삼촌 그 나쁜 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 deconstructing이라고 하는 건 destroying the structure, binary opposition, 선과 악, 이 theme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truth라고 아까 내내 일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수,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것이면서 저거, 선과 악은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인생이 무엇, 어떻게 돌아가느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어떻게 하나야? 자, 보통 때 사람 죽이는 거, most terrible. 굉장히,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이죠. 물론, 그런데 전쟁에서, 바로 앞에서 적이 나를, 총을 쏘려고 하거나 칼로 베려고 할 때, 내가 죽여야지. enemy, 적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는 거를 갖다가, 이 반대편의 이데올로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면서 그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를 죽여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선과 악은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원래 근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햄릿이 클라우디우스가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영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햄릿이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 이런 상황을 만일 셰익스피어가 표현하려고 했었다면은 햄릿이 삼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적을 다 죽이고, 그 옆에, 나라들도 좀 점령을 하고 해가지고, 그 황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햄릿도 죽고, 햄릿의 엄마도 그렇게, 한달 만에 그 삼촌한테 간그 엄마도 죽고, 또 자기 신하도 죽고 자기의 그 팰러스 그 궁전은 함락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쁜 것이 좋은 것이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싫고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햄릿이 위대한 작품으로 남을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햄릿이 죽는 것을 우리가 인조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햄릿은 죽고 궁전 다 함락당하고 네덜란드 이제 먹히고 그러는데 덴마크가 네덜란드 먹히고 햄릿 죽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죽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이것이 아니고 이것 아니고 거기서 독자에게 혹은 드라마를 보는
거나 영화를 보는 감상자에게 쾅 하고 이렇게 저기 충동을 해주는, 그러니까 큰그 영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트가 준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들, 로미오 앤 줄리엣, 이것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비극으로 끝나. 그리고 희극이나 이렇게 비극이 아닌 작품들도 중간에는 굉장한 고초들을 sufferings 많이 겪고 이제 그렇고. 그리고 특히 비극이 아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영혼의 정화. Purification of spirit. Catharsis. Catharsis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를 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이 선은 악이라는 존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Compare and contrast 하기 전에는 개념이란 게 아까 내가 했죠. 있다 없다 이것도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선과 악도 다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러니까 악의 개념 없이는 선이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에 블루 칼라만 있다고 하면은 블루 칼라라고 불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가 없으면은 다시 얘기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하얀색이죠? 화이트. 자,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이게 무슨 색입니까? 이름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마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들은 하얀색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green, black 뭐 이렇게 녹색 뭐다저 옐로우 뭐다 있는데 흑백이 있고 다 백이 저저 흑이 있고 뭐다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봐서 비교와 대조를 해 봐서 이건 하얀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우리가 구조를 당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 구조를 허물어뜨린다고. 그러니까 퓨어하다, 임퓨어하다라는 것도 다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다 허물어뜨린다고. 햄릿에서 그렇잖아요. 클라우디우스 나쁜 놈 죽고 그 좋은 햄릿 아버지 복수한 햄릿도 죽습니다. 그 개념이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줄거리가 주제가 혹은 메인 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옳다 무엇이 그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두개 다를 취하면서 음양 다 취하면서 그 어느 쪽에도 아닌 neither side 그게 거기서 광 하고 오는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순간입니다. 그거를 이 모든 사상가들이 옛날 수천 년 전서부터 다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따 그 얘기할 그 영화들도 그런데, 그 기생충 뭐 저기 조커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라고 하는 것은 두 쪽, 아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을 일으키기 전에 두쪽 사이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태극. 그러니까 그 사이드를 보여줌으로 해서 deconstruct 시킴으로 해서 그 표현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를 이끈다. 그게 아니라면은 만일에 햄릿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다면은 그게 그런 주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햄릿을 위대한 작품이라고 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햄릿 죽잖아. 햄릿이 황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다 죽는다고. Test of the Durbervilles.
태수 죽어요. 그리고 괴상망측한 영화라고 할수 있는 조커, 그리고 이저어그 저기 어나 다크 나이트 이 시리즈 2, 거기 그런 영화들 다 예술상 받고 베니스 예술 최고 황금사장상도 받고, 그런 이유가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해 주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어요. 두 개가 다 양립한다는 거. 조커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조커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고, 이렇다면은, 그리고 조커를 뭐 죽이는 것을 인조이 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을 바이올런스, 폭력으로 어지럽히는 영화라면은, 그게 베니스 상에서 최우수 상인 황금 사자상을 받을 수 없을, 최우수 예술성을 발휘한 그런 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화는 따로 있습니다. 금요일의 13일, Friday the 13th, 그다음에 Halloween Night, 이런 거 보면은 죽이면서 죽이는 거를 즐기게 만들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싸구려 영화, 그건 싸구려 영화고. 그리고 우리가 전시회에 갔을 때에 뉴욕 목판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가나, 부산에 있는 전시회를 가나 갔을 때, 예쁜 탤런트나 그 영화 배우들,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그런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예쁜 거를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그걸 좋아하려면.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상한 사진들 막 걸어놓고 그걸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고, 딜루즈가 칭찬하는 칭송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음악들 보면은 뭐 불협화음, 화음이 아니에요. 그 불협화음, 삑삑 하는 거, 그런 거 옛날 같은 베토벤 그런 거 말고, 다르다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다 깨버리는, 해체시켜 버리는 음악들이 나오고 미술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요 띠어리를 디컨스트럭트 하는 이 띠어리, 해체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의 띠어리를 어느 특정한 작품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작품에 연결시킬 수 있고, 모든 사회 현상에 크리티사이즈 할수 있습니다. 그 크리티시즘, 컬처 크리티시즘도 여기 들어가고, 정신분석학적인 것도 여기 들어가고, 페미니즘도 여기 들어가고, 그렇죠. 특히 로맨티시즘에서 이제 뭐 감정적인 거 그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상한 그 괴기 영화들, 프랑켄스타인, 드래큘라, 그런 거는 걸작들입니다. 그다음에 괴테의 파우스트,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 팔아가지고 악마한테 파는 것. 또 저기 카프카의 The Metamorphosis, Metamorphosis.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자기가 he finds himself became a dog, being a big bug. 그큰 벌레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런 거를 메타모르포시스, 그 변형된 거, 그런 거 보고, 그다 이상한 스토리들이라고. 근데 그런 걸작들은 프라이데이 13th, 할로윈 나이트 이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텍사스 체인소 매서커 이런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다음에 살인의 추억 있죠. 살인의 추억도 이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돈 별로 안 들이고 만든 영화지만은 그 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싸구려 영화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할리우드 감독들이 이제 점점 그 가치를 사고 있죠.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양쪽을 다 감싸는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치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리고 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랑하라 이제 더 그런 얘기를 하고 부디스트 크리스천들도 많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 이것과 이것이 전 세계가 우주가 하나야. 그러니까 신은 진짜 절대 신은 우주를 넘어서는 거죠. 그 절대의 현실, 지고의 현실, 그 하나님. 그게 불교의 얘기로 얘기하면은 진아, 참나, that's the true self, or real I. As I talk a lot about in my books. 근데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두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좀 그러니까 계속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인카운터를 할수 있다고 그 저기 리터리 텍스트나 영화를 볼 때에 I'm not simply saying that the meditative manner stay will bring you worldly success in life. 위즈덤을 준다고 해가지고 worldly success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저기 영화를 많이 본다든가 또 문학 소장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예요. 그러면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면 돈잘 벌고 마음이 calm down 되니까. 고요해지니까 지혜가 솟아올라서 막 일도 잘하고 그렇게 되겠다. 그건 오해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꼭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wisdom이 솟아오르면 그렇게 되지. That's just natural way you go. 그렇게 됩니다. 그냥 막 스트레스 쌓이 기분 나쁘면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 좋으면 그거 인조이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어떤 뭐 특히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런 상태보다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이 해체를 시키고 정말 공으로 들어가고 인생이 결국은 꿈과 같은 거구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다 불교 식으로 얘기하면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기독교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느냐. 내 이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마음이 들면 자연적으로 일은 더 잘하게 되죠. 더 잘하게 되니까 저기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도를 닦고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셰익스피어를 많이 읽으면 돈을 잘 벌고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순진하다 순진하지 않다라는 그런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개념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혜가 거기서 솟아나오죠. 순수한 겁니다. 나이브한 게 아니고 순진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순진한 거죠.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런 거 말고 두개다 알면서 두개다 그러잡는 거나 두개다 아닌 거그 표현되지 않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source. 아까 송산스님 몸은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송산스님 얘기 안 하겠습니다. Don't know mind. 그래서 그 송산스님이 모른다고. 그 Socrates 아까 얘기한 것처럼